소리 아버님. 아 예. 소리 흉부 엑스레이 한 번 더 촬영해야 되니까요. 여기서 잠들었네. 나랑 짜장면 시켜 먹고 졸음을 누른지 금방 잠이 드네. 아이고, 아이고 귀여운데 안 그래. 아 저기 한별 엄마 나 뭐 할 말이 있는데. 아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어요 원장님? 아 그 차 사고 건은 제가 아니 아니 저 그런 게 아니고. 이런 말 하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서. 쿵짝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.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 정말 좋아. 아니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난 태진아 싫어해요. 난 좋아해요. 키도 후리후리하고 얼마나 멋있는데. 멋있기는 개뿔. 촐랑대기만 하고. 나는 송대관이 좋아요. 아이고 키도 작고 눈도 작고. 아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. 목소리는 또 얼마나 구수여. 태진아가 얼마나 옷도 잘 입고 부인한테도 잘하는데? 난 누가 뭐래도 송대관이요. 아니 근데 정말 성격 이상하시다. 원래 남의 기분 잡치자는 게 취미세요?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쳐낸다더만. 아니 그럼 제가 굴러온 돌이란 말씀? 아니 사돈 여기는 어디까지나 우리 아들 집이에요. 그러니까 굴러온 건 제가 아니라 사돈이죠. 뭐시여? 아니 누가 보면은 난 아들도 없는 줄 알겠네. 그러니까 억울하시면 사돈도 아들네로 가시던지요. 아, 아이고 저, 아이고. 아니, 아니 그게 아니고. 아이고. 아니 안녕하십니까. 근데 저 한별이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얘. 아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자가 안 들어온데. 아이고 아니, 그럼 미리 연락도 안 해보시고 오신 겁니까? 아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은 무슨. 그러면 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시든지. 아이 급히 나오느라고 전화번호도 안 적어갖고 나왔네. 지들끼리 어디서 신나는 날밤으로다가 외식하는가 보네. 자, 그럼 그래 가지 말고 저 안으로 들어가시고 좀 기다리시소. 예? 아, 됐시다. 에이, 참 저. 아, 저 들어가서 기다리시소. 예?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우리 한별이 아빠가 바람이 나서 딴 살림을 차린 것 같단 말씀이세요? 아, 아니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저기 아까 내가 본 바로는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한 부녀지간 같아 보여서. 그럴 리가 없어요. 그럴 리가. 아 저기 한별 엄마 우선 저 물 좀 마시고 저 정신 차려봐. 그리고 내 말 잘 들어. 저기 이럴수록 절대 침착 또 침착해야 해. 아니 나도 3년 전에 겪은 일이잖아. 아, 아니요. 원장님이 잘못 보셨을 거예요. 6살 난 딸이라니 말도 안 돼요, 말도. 아유, 물론 아니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래도 알아는 봐야죠. 아, 저기 심증만 갖고 일을 절대 크게 벌리면 안 돼. 뭔가 확증이 잡힐 때까지는 저 철저히 보안 유지하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, 한별 엄마? 그 병원이 혹시 인천 병원인가요? 아니. 연하대병원인데?
여보. 모텔에서 손님 보호 차원에서 번호판에 씌워주는 거잖아. 자그마치 한 달에 520건? 위반 장소가 양재동 꽃시장이더라.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? 이 여자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이나 배우고 말이야. 어 그래. 어디? 누구누구 있는데? 그래 알았어. 갈게 지금. 어? 저기 아까 내가 본 바로는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한 부녀지간 같아 보여서. 아예 너는 어디서 댕기다 이제 온다니? 이지서 암튼 축하. 다시 또 축하한다. 야 근데 너 대하드라마 계약했다면 어제 쏘는 게 좀 초라하지 않냐? 아 오늘 그냥 조촐하게 하고 다음에 근사하게 포커스로 쏠게요. 아 몇 년 동안 버벅댔더니 빚도 눈덩이고 오랜만에 마누라한테 생색내느라 계약금 받은 거 다 줘버렸어. 그래 그럴 거야. 준서비 배우는 어때요 요즘? 나야 뭐 대하는커녕 중화소설 아니 소화소설 하나 끄적이고 있지 뭐. 강서면 요즘도 일주일에 한번 지방대 시간 강사 나가요? 어 그렇지 뭐.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드라마라도 한번 써보지 그래요. 내가 그런 재주가 있나 어디에. 어 요즘 장편 소설 하나 준비하고 있어. 출판사랑 계약은 했고요.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저 나 혼자 준비하는 거지 뭐. 선배 왜 안 되는 줄 알아요? 선배 소설엔 치열함이 없어요. 아니 근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야 이지도 맨날 60점짜리면 곤란해요 이 바닥에선. 적어도 80점짜리는 돼야지. 그래 이 자식아 60점짜리만 써서 미안하다. 이 자식이 근데 씨. 바쁜 자식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글에 점수를 매겨도 넌 절대 아니야. 건반진 자식. 야 천천히 하자. 하긴 뭐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작가니까. 작가는 아무나 하나.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영자씨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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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감히 어디서 술을 마셨네. 아 이렇게 주사냐. 야, 이웃집에서 욕하거든. 조용히 여. 어, 우리 마눌레 윤영희. 그래 그래 얘 네 서방 네가 인수해라. 아이고 어깨 빠지고 또 자자. 아, 아이고 아이고 잘 쓰는 영희를 좋아해. 자꾸 좋아지면 나는 어떡해. 미안하다 사랑한다 윤영희. 아이고 저것들이 아침에 한바탕 했구먼. 아이고
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 한번 잘 잡았네. 그래 걱정 마. 어머니 여기서 저녁도 드셨고 주무시고 내일 가시게 할게. 도희야, 나 지금 전에 길게 할 상황 못 되거든. 네 오라버니 술이 떡이 됐다. 그래 알았어. 미안하다. 미안해 여보. 누구처럼 드라마 써서 목돈도 한 번 못 갖다 주고. 영희야, 너도 내가 한심하지? 대표작 하나 없이 빌빌거리는 강철수. 미안하다, 고생만 시켜서. 난 작가도 아니야. 잡가지, 잡가. 철수는 영희를 좋아해. 자꾸 좋아지면 어떡해. 여보세요? 아, 재수씨, 저 서준섭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철수 들어왔죠? 오늘 드라마 쓰는 후배 녀석이 술 한잔 사는 모임이었는데 이 강 작가가 마음이 좀 상할 일이 있었어요. 이, 잘 위로해 주시고 오늘만은 바가지 절대 긁지 마세요. 네, 그럴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보, 당신 아니지? 그렇지? 당신 이렇게 힘든데 난 지금 무슨 발칙한 상상을 하는 줄 알아? 그래, 아닐 거야. 당신이 그럴 리가 없어. 저기 모르는 비밀번호도 있었니? 당신한테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거야? 9시쯤 깨워서 아침 좀 먹여주세요. 오늘 용인으로 강의 나가는 날이거든요. 그래요, 알았어. 근데 니들 싸웠니? 아니요, 어젠 제가 피곤해서. 죄송해요. 근데 어머니 혹시 가출하셨어요? 아니 뭐 저기, 아니 사실은 어제 도희 시어머니랑 싸우고서 그냥 가방 싸들고서 나왔거든. 아이, 근데 하루 만에 꼬리 내리고 바로 들어가기에는 니들 말로다가 쪽팔려서 어쩐다냐? 왜 싸우셨는데? 아이, 그 옆에 내가 그냥 사사건건 내 비위장을 건드리면서 자기 아들 집에 내가 더부살이 오는 걸로 안다니까. 아유, 어머니가 등기부상 그 집 주인인데 뭘 걱정하세요. 등기부 등본 한통 딱 떼어서 보여주시고 도희랑 광태 씨가 그 처가살이 하는 거라고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세요. 오라! 그러면 되겠네, 정말. 설마 자기
때문에 내 앞으로 등기해 놓은 건 사두는 모르겠지. 역시 너는 내 며느리야. 아이고 이쁜 것. 아, 물론 아니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래도 알아는 봐야죠. 아, 저기 심증만 갖고 일을 절대 크게 벌리면 안 돼. 뭔가 확증이 잡힐 때까지는 저 철저히 보안 유지하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한별 엄마? 왜? 오늘 한번 가보게 한별 엄마? 아닐 것 같지만 원장님 말씀처럼 한번 알아는 보려고요. 잘 생각했어.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절대 경거망동해갖고 일을 그르치면 안 돼. 저 지난번 새로운 엄마 일 알죠? 네. 치밀하고 신속하게.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요. 난 3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다가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까지 갔잖아. 그리고 원장님 이 다른 사람한테는... 아우 걱정하지 말아요. 내가 단단히 자물쇠 채울 테니까.